진행을 맡은 안홍원 사무총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 지금부터 제3회 전국 아마추어 색소폰 갱년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가야왕도 김해 2000년의 역사와 자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김해 행복한 시민으로서 김해 시민을 위한 색소폰 갱년대회를 맞이하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3회 전국 아마추어 색소폰 갱년대회는 제1회는 진해에서 제2회는 여기 또 칠암문화회관에서 제3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심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아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학중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이병철 프로 색소폰 수석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정면에 서셔서 예. 예, 기념 사진 자, 할 때 우리 박수로 한번 자,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절 계세요? 조금, 예. 예, 우리 심사위원님 오셨습니까? 예, 같이, 예. 예, 우리 지금, 예, 강흥구 우리 교수님이 참석했습니다. 예, 다 같이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제 심사위원님을 모두 참석하겠습니다. 단장님과. 자, 눈 감지 마세요. 하나, 다시 한 번 더. 눈 감지 마세요. 하나, 둘. 오케이? 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또 축사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김해 시장의 축사를 제가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물들어가는 가을 10월의 시작과 함께 법정문화도시 김해에서 제3회 전국 아마추어 색소폰 갱년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회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국제색소폰 가야문화예술단 김영도 단장님 감사드립니다. 색소폰은 1990년대 배우 차인표와 미국의 유명 음악가 케니지에 의해 우리에게도 친숙한 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드러운 음색으로 대중음악과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도 잘 어울리는 유용한 악기입니다. 지역의 색소폰 동호인들의 축제인 이번 대회는 합주부, 여성부 그리고 연령별 부분으로 나누어 격려함으로써 색소폰 연주의 저변을 확대할 뿐 아니라 바쁘고 지친 시민들에게 소소한 위로와 감동을 전해줄 것입니다. 경연에 참가하시는 연주자분에게는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무대가 되고 경연장을 찾는 시민들에게는 가을 정취와 잘 어울리는 색소폰의 매력에 취하는 뜻깊은 공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법정 문화도시로 도시의 문화 역량을 높이고 문화가 도시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상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김해,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의 성공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시장 홍태용, 대독 안흥원 이상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심사위원님들이 자, 네 분이 자, 다 오셨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 점수 잘 주시라고 박수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 개회 선언을 우리 국제색소폰 가야문화예술단 대표 단장께서 선언하겠습니다. 개회 선언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단장님 모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 곳에서 전국에서 머나먼 고장 제주에서 오신 분 아직 비행기 타고 도착을 안 했습니다. 2022년 10월 1일
제3회 국제 색소폰 경연대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색소폰 대표 단장께서 선언하였습니다. 경연에 참가하시는 우리 이 연주자분들께서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마음껏 발휘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층 성숙되고 세련된 색소폰 연주인으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1부 우리 사회를 맡은 조용예 씨를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